저는 52 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 조종사 김철한 소령입니다. 저희가 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 비행기가 낼 수 있는 한계가 어딘지를 밝혀내는 사람들이거든요. 쉽게 설명하자면 조종이 안 되는 영역으로 일부러 집어넣어서 다시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곳도 있고요. 엔진이 꺼졌을 때 재시동이 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공중에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그런 실험도 하고요.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아,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죠. 비행을 할 때마다 힘들어요. 할 때마다 피곤하고 하고 나면 녹초가 되고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눈 처음 내렸을 때 하얗게 있는데 아무도 발자국을 안 남겼는데 발구선 지나가서 다시 이렇게 딱 봤을 때 내 발자국만 딱 있는 거를 보면 재미도 있고 운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요. 그러다 보니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이런 쪽이 저희의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 이름은 김철한. 저는 시험비행 조종사입니다.